존경하는 110만 농민 시민 여러분, 기흥구 보라동, 지곡동, 상하동, 동백 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.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탈석탄 및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전환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로 지역경제 생태계에 대해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,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지금 세계는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.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유럽의 경우 2-3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들만 받겠다고 계약 조건을 내걸었으며,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납품이 무산되거나 견적에 문제가 생기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%를 2050년까지 풍력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. 아니면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,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, 두 번째,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서를 구매하거나, 세 번째,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한 에너지만 사용하겠다는 뜻의 녹색 요금제, 네 번째, 발전사와 구매자가 전력구매 계약을 맺는 PPA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아리백 추진 전략의 일부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기업들의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용인시에서도 0.7%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 자립도를 상향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서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. 아울러 에너지 산업 재편에 의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혜택보다는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만이 용인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공식적인 5분 발언에 대해서 경솔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앞으로 저의 의정 활동을 통해 서서히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.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. 용인시는 업체의 대변인인가요? 왜 업체에서 내야 할 반박 기사를 대신 내나요?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